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15일 차 되는 날이고요. 몸무게는 지금 한 9kg 정도 빠졌어요. 그냥 확확 빠지네요. 뭐 안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운동을 뭐 격렬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동적으로 붓기가 빠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정도 빠진 거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 산후 운동, 호흡법, 골반. 이 두 가지와 스텝 1, 2만 이 산후조리원 안에서 해주신다면 좀 회복이 빨리 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호흡이랑 이 골반 기저근 사용하는 운동 해주시고 오늘은 또 골반 좌우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골반 맞추는 운동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워서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주신 상태에서 허리가 그냥 계속 바닥을 붙일 수 있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복부를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다리는 세워주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골반을 양쪽 손으로 잡아보시고요. 오리궁뎅이를 하면서 골반을 하늘 위로 밀었다가 다시 한번 허리를 바닥 꾹 누르면서 골반을 앞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당긴다고 느껴주시고 왔다 갔다 반복. 그래서 골반은 전방경사라고 하는 안테리어 틸트 한번 돌려주시고 포스테리어 틸트로 한번 돌려주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편안하게 조금만 더 오래 한 2, 3초 정도 머물러 주시면 돼요.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만곡이 많이 허리가 많이 꺾여있는 상태 오리궁뎅이로 많이 되어 있는 상태로 허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인 상태로 놓였을 때가 조금 더 불편함이 더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춰가는 과정이니까 앞뒤로 왔다 갔다 골반을 가동 범위를 좀 넓혀주세요. 호흡은 계속 마시고 내쉬고 왔다 갔다 그러면서 흉곽도 조여주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꼬리뼈에서 치골까지 이렇게 골반을 끌고 온다 느끼면서 그리고 치골에서 복부까지 끌고 온다 느끼면서 내쉬어볼게요. 마시고 다시 한번 오리궁뎅이 내쉬면서 반복. 이렇게 10회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좌우로 왔다 갔다 골반을 들어볼 거예요. 그러면 한쪽 골반이 먼저 더 튀어나올 거고 오른쪽 엉덩이는 더 뜰 거고 왼쪽 엉덩이는 바닥을 눌러질 거예요. 반대로 왼쪽 엉덩이를 들고 왼쪽 골반이 더 튀어나온 부분이 더 높아지고 오른쪽 엉덩이 바닥 꾹 눌러주시면서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반복. 그래서 덜 눌리는 쪽을 좀 더 집중하면서 더 눌리는 것보다 덜 눌리는 곳이 어느 곳인지 또 집중하면서 엉덩이 근육을 좀 더 많이 쓰면서 골반 균형도 맞춰볼 거예요. 이것도 마시고 내쉬고 왔다 갔다. 또 앉아서도 하실 수 있는데요. 자기 전에 그리고 일어나서 한 번씩 해주시고 일상생활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다리는 골반 넓이보다 살짝 넓게 앉아주시고 양쪽 손으로 골반 잡아주시고 상체를 약간 사선으로 기울여주신 상태에서 골반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뒤로 밀었다가 오리궁뎅이 하면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지고요.
내쉬면서 골반 다시 뒤로 보내면서 그대로 꼬리뼈에서 치골로 올라오고 치골이 이 복부와 닿는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세요. 반복. 마시고 오리궁뎅이 내쉬면서 당겨오기. 왔다 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좌우로. 하나, 엉덩이 들썩들썩 하는 느낌. 그 대신 정말 띄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골반만 살짝살짝 위로 올린다는 느낌으로 보내주세요. 골반 하나. 그래서 저는 왼쪽 엉덩이가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띄우는 게 더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왼쪽 엉덩이 더 2초 정도, 2, 3초 정도 머물러 주셨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누워서 앉아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이 골반 기저근과 장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더 빠른 시간이 회복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흉곽 같은 경우에도 호흡을 통해서 복행근, 뱃속 깊게 있는 가장 깊은 근육인 복행근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복직근이게도 빨리 회복이 되실 거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많이 따라해주세요.